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으로 읽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건은 수심 난양 인심 난측이라는 말입니다. 물수 깊을 심, 어려울 난 헤아릴 양, 사람인 마음심, 어려울 난 젤측입니다. 물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듯 사람의 마음도 재기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습니다. 수심 가지 인심 난측이라고 합니다. 물의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라고 써서 사람 알기가 참 어렵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수심 난양 인심 난측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기와 명대 능몽조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두 문장을 합친 것으로 물의 깊이나 사람의 마음 모두 알기 어렵다는 한결 겸손한 말입니다.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과 실제 물의 깊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주도 남단의 마라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라도 주변의 물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는데 문득 저 깊이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눈으로 보기보다는 훨씬 깊었겠죠. 따라서 물과 사람의 마음을 대조시켜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는 물이나 사람의 마음 모두 완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운 대상입니다. 수심 난양 인심 난측, 자연이나 인생 무엇 하나 자만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